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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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야 이거 왜 이렇게 늦게 꺼져? 오케이 우리 들어가야지. 라젠카. 라젠카. 이번 순서는 우리 졸탄이 야심차게 준비한 순서. 졸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졸탄의 둘째 현민이가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채팅창에 박수요. 와우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. 아 아까 이제 졸탄 개그 함께 하셨고요. 예 전동차를 절진 몰랐습니다. 이재영이 그리고 정진욱은 오도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자면 개그맨들끼리 사용하는 은어 중에 오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사실 좀 일본어로 파생된 단어지만 어떨 때 사용하냐? 마지막에 터트리는 부분, 터트리는 부분을 오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점 이해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이 시간은 문장 그대로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를 뽐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. 자, 졸탄의 저 둘째 현민이가 해보고 싶은 게 이번 북코페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 선보이려고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. 이름하여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여러분들이 지금 북코페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졸탄쇼를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 페스티벌이 코미디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? 코미디 페스티벌에서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없을까 고민을 해서 만든 코너입니다. 이름하여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저 한현민이 오늘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스탭 여러분들께 개인기를 무상으로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아요. 말 그대로 개인기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세상 어디를 가도 개인기를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습니다. 누가 가르쳐줄 거예요? 본인이 습득해야지. 하지만 오늘 이 졸탄쇼를 보신과 동시에 저희 쇼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은 개인기를 최소 3개에서 많게는 4개를 강제로 확보를 하고 나가시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코미디 페스티벌이니까 이 졸탄쇼를 즐기면 본인이 개인기가 생기는 거예요.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개인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개인기 배워놓으시고 나중에 친구들 모임 아니면 뭐 직장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어디 뭐 지역축제 불려나갈 수 있잖아요. 그때 한번 써먹어보시고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틱톡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개인기를 틱톡의 컨텐츠로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부터 개인기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미리 말씀드립니다. 이 개인기는 쉽긴 하지만 그닥 있어 보이진 않아요.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개인기부터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개인기는 여러분들 R&B, 트로트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개인기입니다. R&B나 트로트 두 장르의 공통점이 있어요. 뭘까요? 바이브레이션입니다. 노래는 당연히 노래 아니야? 예. 바이브레이션이 과해요. 그러니까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뭐 이런 거 봐도 바이브레이션이 과하고 그리고 트로트도 과하죠. 풍성한 프로 가수들처럼 바이브레이션을 낼 수 있는 스킬 개인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이건 노래 부르다가 노래 끝 지점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바이브레이션 내고 싶다. 김조한처럼 바이브레이션 내고 싶다. 영탁처럼 바이브레이션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잡고 아 입은 가만히 두고 마이크만 흔들어 잡기면 됩니다. 그러면 알아서 바이브레이션이 됩니다. 이거를 이제 노래 응용을 하면 되죠. 자, 원, 투, 쓰리, 퍼 진이야 완전 진이야 살다가 막걸리 한 잔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바이